안녕하세요, 캐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인 외치는 말풍선, 집중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캔버스 사이즈를 저는 조금 크게 했어요. 2000에 2000 픽셀로 준비를 했고, 정사각형 캔버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새 레이어나 만들어주시고, 블랙 컬러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들어가셔서 노이즈, 그 다음에 노이즈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한 노이즈들이 추가된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필터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흐림 효과에서 방사형 흐림 효과 눌러주시고, 양은 100으로 하고, 이제 돋보기 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으니까요.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라데이션 툴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뚫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미지 조정 들어가신 다음에 한계값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양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방사형 흐림 효과 들어가셔가지고 OK 눌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형태 나올 때까지 컨트롤 F를 반복해서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집중 말풍선을 만들어 본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방법.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까맣게 채워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들어가셔서 노이즈 추가.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모난 선택 툴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일부분만 체크해 줍니다. 일부분만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늘려줄게요. 이렇게 이제 늘려주신 다음에 필터 들어가셔가지고 왜곡, 극, 좌표 여기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동그랗게 모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 부분을 살짝 뚫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 넣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에서 조정, 한계값을 넣어서 원하는 양만큼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방사형 흐림 효과. 요것도 나오고, 이제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컨트롤 F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극좌표를 이용해서 만든 효과.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효과와 요 방법.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선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잘 응용하면 이제 일러스트 쪽에서도 약간 이펙트 효과로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쁜 그림에도 효과도 더 넣고 이제 웹툰이나 만화 쪽에도 조금 더 이제 캐릭터의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잘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